한겨울철인데도 남녘에서는 첨단 비닐하우스 과학 역량으로 여름 작물을 생산해내는 농가가 많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외곽의 대단이 비닐하우스에서는 정월의 차가운 기온과는 달리 딸기와 오이 등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 중 김진영 씨의 800평 규모 비닐하우스는 농사용 첨단 자동 제어 장치를 이용해 텐파레 등 서양란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농가에 설치된 시설 원예용 컴퓨터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으로 하우스 내부의 온도, 일조량, 습도, 토양의 수분 상태 등 농작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컴퓨터에 입력해 놓으면 컴퓨터는 이 정보를 분석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이 최적이 되도록 하우스 내부의 환경 제어 장치를 자동적으로 작동시킵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도 자동으로 보온 덮개가 덮이고 지하수를 끌어올려 바깥 온도를 차단시켜줍니다. 첨단 컴퓨터 비닐하우스의 설치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현상 해소는 물론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에도 이바지하게 됩니다.